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인천 경주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데 20년 만에 서륙전에 나선 제주도가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외교부에 에이펙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유치 경쟁에서 빠지면서 제주와 인천, 경주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만약에 인천으로 간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방시대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만큼 지방에서 개최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최적화된 국제회의 시설과 다수의 국제회의 경험, 온화한 기후, 다채로운 관광 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컨벤션 센터 역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 중인 그린 수소와 탈플라스틱 정책, UAM과 우주 등 미래 신산업이 에이펙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더해 정석 비행장을 보조공항으로 쓰고 보다 강화된 경호 시스템을 작동시켜 세계 각국의 정상 방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제주 포럼을 19년째 개최해 오면서 국제회의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탑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지방정부와도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외교부는 앞으로 현장 평가와 PPT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중 에이펙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0년 만에 서륙전에 나선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양 행정실을 이끌 2년 임기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두 행정시장의 임기는 8월까지지만 7월 예정된 하반기 정기 인사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6월 말에 조기 사직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도지사는 2명 이상의 추천자 가운데 행정시장 후보자 1명을 지명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용됩니다.